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하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요 레코더에서 녹음한 소리를 싱크를 맞추려고 하는데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맞춰놨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틀어지더니 나중에는 상황이 어려울 정도로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뭐 48kHz, 44.1kHz 뭐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이론적인 경우들 외에도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줌 H1N을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2시간 정도 촬영하고 나면은 뭐 0.5초, 심하면은 1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 하드웨어 자체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싱크가 점점 어긋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프리미어에서 픽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스냅을 풀어주시고 일단 요걸로 대충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약간 피크가 뜨니까 네,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요 앞쪽 부분은 네, 지금 소리가 요 부분이 싱크가 거의 맞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쭉 넘겨서 볼게요. 자, 뒤쪽은 좀 전처럼 최대한 확대를 했는데 보시면은 싱크가 거의 한 3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차이를 좁혀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시작점을 먼저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 작업은 좀 큰 화면에서 해야 되니까 요 키보드에서 1 왼쪽에 보시면은 물결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늘려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더 확대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화면 위쪽에 시간 표시에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Show Audio Time Unit 이거를 눌러줍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 표시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뀌고 옆에 봐도 약간 더 넓어졌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하면은 여기 너무 확대가 됐으니까 잠깐 줄여서 여기서 오디오를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줍니다. 참고로 영상 같은 경우는 1프레임 단위로만 움직이니까 이 위쪽에 영상 클립으로는 맞추지 마시고 아래쪽 소리 클립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 지점이 맞았으니까 요거 스냅을 켜셔가지고 띡 네, 요렇게 앞부분은 다 잘라내 버릴게요. 아, 이거 살짝 안 맞으니까 네, 요렇게 맞추시고 앞부분은 잘 자르시고 앞으로 맞추고 이제 뒷부분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맞추기 전에 한번 뒷부분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틀어볼까요? 한 이 정도에서. 없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미를 게 못 봤어. 그런데 장닭은 말이야. 먹을 게 지천에 깔렸어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없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미를 게 못 봤어. 그런데 장닭은 말이야. 네, 이렇게 소리가 많이 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볼게요. 뒤쪽에.
이쪽에 튀어나온 게 한 개가 있네요. 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위치를 C, 이 자르는 툴이에요. 레이저 툴로 자르겠습니다. 여기를 자르시면은 네, 지금 튀어나온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째에 잘렸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가 튀어나왔고 요거 튀어나온 다음에서 잘렸으니까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우고 지우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R. R키가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죠. 자, 이걸로 잡으시고, 아, 요 스냅은 꺼져 있어야 돼요. 최대한 확대를 좀 해주시고, R키로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아까 거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없어, 없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비디오 게임 못 봤어. 그런데, 없어, 없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비디오 게임 못 봤어. 없어, 없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비디오 게임 못 봤어.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단순히 싱크만 틀린 거면은, 뭐, 해당 클립을 앞뒤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싱크가 점점점 딜레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